기아 EV6. 사진 기아 기아가 작년 글로벌 시장에서 약 278만 대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반도체 공급 차질 이슈에도 전년 대비 판매가 6.5%가 했다. 올해 글로벌 판매 목표치는 315만 대로 제시했다. 기아는 작년 한 해 내수 53만 5016대, 수출 224만 2040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총 277만 7056대 판매했다고 3일 밝혔다. 2020년과 비교해 내수는 3.1억이고 수출은 9.1억이다 했다. 내수 부진을 수출이 만회하면서 전체 판매는 6.5억이다 얻다. 차종별로는 신형으로 돌아온 스포티지가 36만 3,630대로 가장 많이 판매됐고, 셀토스 29만 8,737대와 K3 24만 627대가 뒤를 이었다. 국내 시장 기준으로는 카니발이 7만 3,503대로 가장 많이 팔렸으며, 소렌토 6만 9,934대, 봉고삼 5만 승용 모델은 K5 5만 9,499대, K1 4만 6741대, 레이 3만 5956대, 모닝 3만 530대 순으로 집계됐다. 카니발과 소렌토를 제외한 레저용 차량 RV는 셀토스 4만 90대, 스포티지 3만 9762대 등의 순으로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 상용 모델은 봉고선과 버스, 트럭을 합쳐 6만 2315대에 팔렸다. 기아는 올해 공급 리스크 관리 및 최적 생산으로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 영향 최소화, 전동화 라인업 강화, 3교대 근무 전환을 통한 인도 공장 풀가동 체계 진입 등 유연한 사업 포트폴리오 운영을 통해 판매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샵 0119@ 한경.com